너무 많이 막 혹시라도 싫어하는 사람이면 좀 거부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아주 꽉 찼던 김밥은 B랑 D가 네, 제일 괜찮지 않았을까 싶거든요. 원래 먹었었으면 그냥 사먹었을 김밥인데 이 김밥들 먹다 보니까 이게 좀 가장 조금 열등하지 않나 싶은 느낌. 다른 김밥보다 안에가 짱짱한 것 같아요. 김밥을 즐기는 맛을 봤을 때는 좀 김밥보다는 조금 건강식 같은 느낌. 가격 대비를 했을 때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. 화장실은 너무 심해요. 너무 좋아요. 풍발을 들었고 이제 저희 얌샘 2016년 신메뉴는 더덕하고 문어주꾸미 등 봄철이 나는 신선한 제철 재료를 활용한 매운맛을 내는 요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나온 더덕 문어주꾸미는 더덕하고 문어가 봄 제철이에요. 이제 그 제철 숙제를 더덕하고 문어가 들어간 비빔밥이고요. 여성분들 취향이 맞는 그런 메뉴입니다. 초밥에다가 저희 신메뉴 컨셉에 맛게 청양고추를 넣었습니다. 매콤맛을 강조를 했고요. 그리고 시원하고 좀 아삭하고 신선한 식감 있게 숙제를 사용했습니다. 이 첫번 덕밥은 고기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고기를 무더기에 넣고 매콤한 양념을 부셔드리는 그러니까 다른 메뉴들보다 이게 조금 더 소고기는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단맛 들고 하니까. 닭다리살을 매콤하게 넣어서 영광 중식집에서 먹는다는 데서 가장 메리트 있는 게 이제 요리스러운 불맛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두툼하게 씹히는 면발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